2012 SBS 연기대상 주력제 손현주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우리 드라마에는 없는 게 너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돌이 없고 스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틀림없이 낮밤을 새고 있습니다.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개미들과 이 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1991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20한 2, 3년 차 될 겁니다. 기타 어리스트 규정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정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친형이에요. 선배님은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 예. 네. 깊은 맛도 있고. 태주야. 굉장히 뜻깊은 날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 아닐까? 재판! 아직 안 끝났어! 이 재판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총 딱 이렇게 드신 거기서 이 작품에 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 사실 지금 현존하는 배우분들 중에 그런 분위기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 딸도 그랬겠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내 딸한테 넌 무슨 짓을 했지? 어떻게 저런 눈빛과 저런 화술과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손현주 선배님이 아니라. 근데 항상 단역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주연으로 딱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와주시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재밌게 봤어요. 어디 계실라나? 빨리 뵈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답고 예쁜 소담스러운 양주로 왔습니다. 올게.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비가 와서 장사가 안 와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네. 뭐 사갈까요? 아유, 앉아도 돼요. 아니, 내가 청양초를 좋아하니까 청양고추 좀 사갈게요. 청양고추 드릴까? 네. 아니, 근데 장 보려고 사왔습니다, 사실. 네, 앉아도 돼요. 아니. 앉아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아유, 이래, 괜찮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새로 나오고. 아니, 계신데, 계.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그럼. 괜찮아,